오늘은 원불교 얘기도 조금 보태서 할 거예요. 또 원불교랑 같이 통해서 보면 또 재밌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교도 한번 가져와서 해봤고, 지금 화엄일지보살 얘기하면서 다른 종교들의 또 내용과 많이 또 통섭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이 영성의 단계라는 거는 종교를 초월해서 같아요. 같은데 종교마다 자기들식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급수나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그것까지 맞춰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연구해 보면 밑에서 올라가는 이산 정상이 있으면 이 올라가는 입장에서 서로 많이 달라요. 이해가 좀안 돼요. 불교, 여기 불교, 기독교 그러면. 근데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만나서 같이 갑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초학자들 입장에서는 쌈나요. 이때 괜히 서로 종교 얘기하면 쌈나요. 좀 어느 정도 견성이라도 하고, 견성 지나고 또 올라가면서 사실은 견성해도 또 싸우고요. 제일 여기 완전한 게 저희 지금 화엄경 일지선 이상이에요. 일지선 이상. 불교는요, 일지에서 십지까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십지의 단계가 있다. 이 꼭대기 너머에 사실은 부처, 불할 때, 이때 불은 법신불입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 인격 없는 자리 말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선은요, 10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래 이제 급수 단계에서 또 바둑으로 치면 단 아래 급들 있죠. 이 급들끼리 만나면 싸움납니다. 서로 너무 다르거든요. 하는 방식이. 사실 거기도 들어가 보면 같은 원리가 있는데 워낙 언어가 다르니까 싸우고 관념이 다르니까 싸우고 이게 서로 하나로 엮인다는 걸 모르니까 회통된다는 걸 모르니까 싸우고 그래요. 자, 이 그림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제가 오늘 조금 이따 원불교도 급수와 단수가 구분이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화엄경을 같이 읽으면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왜 그러냐? 종교를 초월해서 사실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도 카톨릭에서 그 복자 위에 성자 있잖아요. 복자. 시복, 그러니까 복자되는 걸 시복 이제 한다고 그러고 시성, 성자가 되면 대단하죠. 그 성자의 경지가 일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뭐로 보면 아냐면 그 성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어떤 분을 성자 붙이느냐라고 보면요. 그 성자 붙으면 후광 하나씩은 그려줍니다. 성인부터는요, 이제 천주교 다니시면서 만약에 시성 되면, 성인 되면 이제 여러분을 벽화로 그리고 할때 이게 후광 그려줍니다. 벅차죠. 대단한 건데, 그래도 일지가 되냐, 일지는 안 돼요. 일지는요,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를 꿰뚫어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지예요. 그래서 일지까지 가버리면 사실 종교 초월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배우던 가락이 있어서 그게 때가 남아서 때가 점점 떨어져 나가서 그렇지, 실제로 일지 이상이 가면은 종교를 초월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일지 전에 그 견성하는 자리가 있죠. 일주보살. 요 일주보살만 가도 대단하거든요. 왜 대단하냐? 이 종교에서 하란 대로 했다가 만약에 불교 같으면 견성을 하게 되고 기독교 같으면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칭의 단계, 기독교식으로 이쪽은 견성 단계. 그 정도가 일주보살입니다. 절에서 확철대오 했다. 확철이 투철이 깨달았다. 이 정도가 일주보살입니다. 일지가 안 돼요. 왜냐? 아는 게 결국은 에고가 내 삶의 주인공인 줄 알고 살다가 내 안에 참나, 신성, 성령이 주인공이더라 하는 거 깨닫는 자리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일지는 뭐가 다르냐? 여기서 성령을 깨친다면 그 성령 안에 십자가의 진리, 성령 안에 육바라밀의 진리가 있어서 이 진리대로 사는 게 앞으로 내가 이제 걸어야 할 모든 길의 전부다. 1단부터 10단까지 영성이 높아지는 단계에 따라 결국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더 드러날 뿐이다까지 깨달으시려면요. 이쪽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칭의면 되지만 이쪽은 성화가 이 중간에 여기까지 가는 길에 성화가 단단히 돼야 성화가 더 깊어져가는 성화의 어떤 답이 1차적 답이 나오고 이래서 하나님 진리가 귀하구나 하고
이것만 따르면 나는 되겠구나 하는 정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매사에 선악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이때는요, 선악 판단은 아직 흐려요. 신성과 함께 한다는 기쁨 속에 살고 있는 거지, 주어진 일에서 이게 옳고 그르고 옳고 그르고 하나님 뜻에 맞게 모든 삶을 정리정돈을 할수 있는 힘은 딸려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화 공부 안된 칭의, 그게 불교로 말하면 육바라밀 공부가 아직 얕은 화두나 견성만 한 단계, 화두가 터지거나 연불이 터지거나 뭐가 터져서 견성만 한 단계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비교. 그래서 서로 만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움이 나기 쉽지만 제 강의 듣고 만나면 안 싸울 거예요. 아마 서로 알 거예요,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 여기서도 안 싸웁니다. 이해되시죠? 제 강의 듣고 가시면 여기서도 나는 이 코스가 맞는 것 같아. 난이 코스야. 위에 가서 보자. 이러고 가실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서는 서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일찌 넘어가면 서로 소통된다. 이거를 조금 이따가 원불교 사례를 가지고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그래서 일지보살이 귀하다 하는 게요, 화엄경에서도 일지가 귀하다는 게, 일지부터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육바라밀의 본성을 알고 가니까 이 본성이 이 사람을 인도해줘요. 이게 뭐냐, 이 본성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진리예요, 진리. 우주적 진리. 우주의 진리가 내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인도하는데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지보살은 이 제대로 초발심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 사람 안에서 발심이, 열심히 해야지 그런 발심이 아니고, 단순한 그런 발심이 아닙니다. 발보리심이에요. 이 사람 안에서. 보리심이면 기독교 성령입니다. 이 사람 안에서 성령이 제대로 발동했다 이겁니다. 제대로 발동했다. 성령이 이 사람을 끌고 갈 정도로 발동했다. 이전에도 발동했죠. 일주보살 때 이미 발동했는데, 이때는요, 제대로 보리심이라고 안 쳐줘요. 불교에서. 이때도 이미 보리심이 발동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주보살. 광의로 넓게 해석할 때는 이 부분들도 넣어주지만, 실제로 보리심은 언제 아느냐? 그러면 경전에서 다 일지보살 때 안다고 써놨어요. 왜? 보리심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일지보살 가야 나와요. 육바라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알고 또 진도 나가볼게요. 일지보살의 경지, 초발심 보살입니다. 자, 36번. 중생들에게 해탈을 얻게 하고자 초발심 보살은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 보세요. 해탈을 얻게 하고자 중생들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얻은 깨달음을 중생도 얻게 해주고 싶어서 억겁을 부지런히 닦아 게으르지 않으며, 게으를 새가 없습니다. 좀 놀려고 해도 어때요? 여러분, 기독교인 같으면 어때요? 좀 놀고 쉬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도가 됐으니 내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겠죠. 마찬가지로 육바라밀이 인도합니다. 보리심이 인도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끝없이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너만 지금 명상에 들어서 마음 편하면 돼 하고 부추겨서 중생을 도울 육바라밀의 구현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닦는데 게으르지 않게 계속 몰고 갑니다. 온갖 미묘한 공덕을 사유하여 최고로 뛰어난 업을 잘 닦는다. 온갖 미묘한 공덕 하면 또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본성을 모르는 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온갖 미묘한 공덕 하면 상상이 안 돼요. 아니면 어거지 육바라밀을 상상합니다. 배고프다면 내 살을 베어주고 막 이런 거. 그 정도는 해야 미묘한 건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예. 억지 바라밀을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찜찜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자명하지 않을까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자꾸 주목해 보시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거 하란 대로 하면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억지로 더 멋진 공덕을 세우려고 하시면 망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갖 미묘한 공덕은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보리심이 여러분을, 자, 보시. 좀더 남한테,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좀더 남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지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남을 다 지금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한테 무조건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남을 더 도우려는 노력. 그리고 인욕. 여러분 진실을 수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매일매일 수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40대 중반이라니 하면서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잘 있다가도 울컥해서.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게 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기가 커가니까 야 빨리 커서 대학 가야지 하다가 울컥 그때 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그리고 자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50이 다가오는 것도 되게 또 울컥하게 만드는 게. 넘어가면 또 초연해지겠죠. 제가 경험상 보면 30 넘어갈 때 울컥했던 것 같아요. 나의 20대가 끝났다니 못 받아들이겠고. 자 이게 인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수용 안 되고 있죠. 말로는 다 떠들어요. 생로병사가 우주의 이치입니다. 근데 진짜로 생로병사를 당하면 울컥하죠. 그리고 이걸 안 당할 방법은 없나? 라고 생각하죠.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생로병사가 진리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자연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남 얘기할 땐 되게 잘하는데 자기 얘기로 오면은 이게 가슴이 떨리고 막 식은땀 날 얘기 아닙니까? 그럼 왜냐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었다가 죽는다.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하되 내가 하나하나 겪으면요. 작은 병에도 힘들죠. 작은 병 마음 우울해지고 심신 괴롭고 못 받아들이겠고. 그럼 이게 인욕이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욕할 거 찾으면 끝도 없어요. 지금 우리 가족들의 성질머리 인욕하고 계신가요? 수용 안 해주죠. 왜 저따위야 라고 하는 거는 수용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바람일에 어긋난 짓을 했으면 지적하는 게 맞고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충고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육바람일을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의 기질이나 성질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왜 저런 식으로 살아가지? 육바람일에 어긋난 건 아닌데 저 사람의 개성이 못 마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수용해야 끝날 문제 아니에요. 왜? 나도 내 개성 못 바꾸듯이 그 사람도 못 바꿀 텐데. 그러니까 아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진리만 수용해도 여러분 엄청난 보살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남에게 남을 더 배려하고 남에게 대해 도움이 되고 있는가 라고, 더 도움 줄 방법은 없나, 더 피해를 덜 줄 방법은 없나, 더 진리를 수용할 방법은 없나, 내가 봐도 틈나면 나태한 것 같아요, 좀 더 육바라밀에 정진할 방법은 없나, 좀 더 선정,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 만나면 좋다는 것도 알고 참나를 만나놓고도요, 그래놓고도 사람들은 또 참나랑 거리 두고 지냅니다. 저만 해도 틈나면 스마트폰이, 제일 무서운 게 스마트폰 같아요. 스마트폰은요, 항상 함께 하잖아요. 자다가도 꺼내보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망상이 더 폭주할 수가 없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바로 내 마음 안에서 바로바로 번뇌 망상을 많이 구현시켜줘요. 이거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중생이 맞닥뜨린 새로운 상황이에요. 이 농업사회 때는 맞닥뜨리지 못했던 많은 중생들이 망상이나 하다 자지 뭘 더 하겠어요. 그런데 켜면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건 거기에 수많은 광고가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는 광고들이 기다리고 있죠. 내 본내 망상을 실현시켜줄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이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날 때마다 선정을 더 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아는 지식들이 자명한가 하냐. 좀 더 내가 빠가 되지 않고 편견에 빠지지 않고 사물을 정확히 보고 있는가. 그럴 방법은 없는가 해서 이 육바라밀을 여러분 완벽하게 구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해요. 성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엄경에서 10단계까지 있다고 했지만 원래 10단계는 완성을 의미하니까 실제로는요 바둑이나 어디나 다 9단까지를 중시합니다. 9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9단이 계속 10단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좀더 완성을 향해 가는 것만 가능하지. 여러분, 바둑에 완성의 10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 바둑에서도 10단은 명예단이지, 진짜로 완성했다는 의미로 10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오늘 완성했으면 내일은 바둑 더 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더 찜찜한 게 있고, 항상 더 자명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조금씩 더 자명한 쪽으로 가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인류는 구조상. 현상계를 살아가는 인류는 다른 방식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보셔도 안 나오실 거예요. 그게 수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수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완벽한 하느님, 완벽한 부처님이 되겠다 버리세요. 단, 완벽해지려고 나의 그 찜찜한 부분을 더 자명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겠다. 이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더 보완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셔도 또 다른 찜찜함이 발견될 거예요. 미처 못 봤던 또 찜찜함이 발견돼요. 안목이 높아지니까 또 보여요. 자신의 부족함이 또 보여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자명한 어떤 경지까지 갈 거야. 이건 좋아요. 발심으로는 좋은데 진짜 나는 그래야 돼라고 자기를 올가맬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명해지고 덜 찜찜해지면 훌륭하신 거예요. 최고의 인간의 길, 보살의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더 나아지시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육바라밀 안에서. 그래서 이게 이 보살의 길이기 때문에 억겁을 부지런히 닦아 게으르지 않으며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아이고 억겁을 닦아야 돼? 언제 끝나는 거야? 하시면 안 돼요. 끝은 없어요. 현상계의 끝은 뭐 파멸밖에 없죠. 현상계가 유지되는 한 여러분은 진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한다는 건 부지런히 계속 닦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닦는 거를 즐기시는 경지로 빨리 가셔야지 닦는 걸로 짜증내시면 안 돼서 내 안에 찜찜한 게 발견되면 오, 이거 또 닦을 게 있네 하고 거기서 또 닦아서 진보하는 그 재미를 누리셔야지 내 안에서 발견되는 찜찜함에 좌절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수행자도 봤어요. 그 자기 안에 닦아야 할게 지금 몇개 남았대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남은 것 같은데 몇개 남았대. 이것도 다 에고 노름입니다. 그몇 개만 없어지면 자기는 해탈할 거다. 이거 에고 노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닌데 아니 찜찜 막 자체인데 자기가 대뜸 나는 몇 개만 없애면 해탈한다. 망상이에요. 그런 게 망상.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들한테 하시던 헛것이 보이지 이런 헛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헛것이 보일. 제가 딱 보면 이제 그런 경지는 헛것이 보일 때죠. 그게 망상이라는 게 헛거예요. 번뇌 망상이요. 번뇌가 탐진치에 번뇌가 생기면서 망상이 헛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것만 얻으면 내가 구원받을 거야, 행복할 거야, 해탈할 거야라고 그걸 쫓아가면 다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가보면 없어요. 또 가요. 또 가보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육도윤회에서 피동적인 존재로서 구르게 된다. 근데 지금 이거는 육도윤회를 벗어나자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육도윤회를 구르면서도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구를 수 있느냐? 이거를 정토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에서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육도윤회계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윤회계랑은 또 다른 정토의 세계에 살아가는 그런 불보살이 되자. 요게 대승의 그 모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국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억겁을 두고 닦아가야 되니 그러면 어디서 닦습니까? 윤회계를 돌면서 닦는 게 좋지. 하지만 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 닦은 만큼 성취한 몸을 가지고 그 누려야 할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성취한 거를 결국 뭘 성취했느냐? 육바라밀의 공덕을 성취했는데 육바라밀의 공덕을 성취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토입니다. 그러니까 정토에 소속을 두고 있대 육도를 돌면서 중생들과 부대끼고 중생들을 도와주면서 중생은 육도에 있으니까 육도를 돌면서 중생들을 도와주면서 다니는 그런 보살이 되는데 그 보살은 어디 사느냐 하면 사실은 육도를 돌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지만 본 소속은 어디겠어요? 정토 소속이죠. 깨달은 자들이 사는 정토에 살면서 윤회는 자유자재로 중생이 있는 곳에 가서 돕고 또 돌아오고 돕고 돌아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티벳 같은 데서도
그런 부처님들이 계신 곳을 색구경천이라고 해서 티벳에서는 그걸 옹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색구경천 거기서 부처님들이 림포체들이 다 거기서 내려온다 이렇게 믿어요. 거기 어디냐? 정토예요, 정토. 정토 중에 센터를 색구경이라는 거는 형상 있는 세계 중에 꼭대기란 뜻이에요. 여기 꼭대기. 여기 꼭대기를 구경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상 있는 세계 중에 제일 꼭대기니까 쉽게 말하면 색구경천은 여기에요. 여러분 색구경천만 정토라는 게 아니라 일주보살 이상이 사는 세계는 다 정토입니다. 다만 색구경천에는 누가 계시겠어요? 십지보살이 있어요. 색구경천의 왕은 십지보살입니다. 이거는 화엄경에도 나오고 모든 대승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지보살이 사실 여러분이 아는 이분이 부처예요. 여러분이 아는 아미타불, 부처로 말할 때는 아미타불, 보살로 말할 때는 관세음보살, 예, 다 십지보살들이에요. 십지보살. 중생성을 갖고 있으니까 보살 그러고, 불성이 끝까지 구현됐다는, 인간 중에 불성을 제일 잘 구현했다는 측면에서는 부처. 그래서 아미타불, 뭐, 관세음보살 다 같은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지부터 십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또한번 나누면, 7지, 8지부터는요, 이 이상은 열애라고 불립니다. 7지, 8지부터는 열애고, 10지면 열애 중에서도 궁극의 열애들이에요. 제가 구분해 드린 대로 보시면, 화엄경을 보시거나 뭘 보셔도 이해가 돼요. 화엄경에 써 있어요. 8지부터는 열애의 무리에 속한다. 그래서 그 7지, 8지 이 정도 잡으시면 돼요. 안전하게는 8지부터는 여러분 열애 소속. 색구경천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색구경천에 누가 들어가냐? 화엄교화계에서는 이 팔지부터예요. 그러니까 좀 칠지부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칠지, 팔지 이상들이 계신 곳이 색구경천이고, 그 아래는 좀더 아래 보살들이 주로 있는 곳이고요. 경전 다 연구하시면 저런 결론이 나요. 제가 미리 말씀, 스포일러죠, 스포일러. 저 스포 해주지 마세요. 제가 공부해서 볼 거예요. 이러신 분들 이 부분을 건너뛰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공부하실 때 제대로 들어가기는 화엄경에 써 있기는 제대로는 팔지부터 화엄경 팔지조 보시면은 이제 이분들은 정토에 가서 산다고 돼 있어요. 지구에 더안 와도 돼요. 팔지부터는 지구에 안 오고 정토 소속이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색구경천이. 왜? 열애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색구경천. 구경이라는 게 궁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있는 세계 중에 궁극의 세계를 색구경천 그래요. 여기도 가보셔야죠. 언제 거기서 홍의각당 모임 할 테니까 거기 나중에 제가 올라가서 한 번씩 모임 열 테니까 얘기하세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오시면. 이런 부분 얘기 들으시면 저거 사이비인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사이비가 되려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갖다 바치시면 제가 정토 뭐 출입권 하나씩 드리고 그러면 사이비인데. 저한테 돈을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공부해서 자기가 가야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요. 이게 도와드릴 방법은 이겁니다. 제가 길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 누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갈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이비 단체 같으면 아마 정토 색구경천 정도면 한 1억 이상 불러대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1억도 너무 싼가요? 색구경천인데 1억 싸죠. 이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멀리 갈수 있습니다. 북극성이죠, 이게. 북극성에는 실제로는 오지보살부터 있답니다. 북극성 소식지에 의하면 오지보살. 근데 그 오지는 왜냐? 오지부터는 에너지체 다 만든 양반들이거든요. 가능은 한데 오지가 저기 들어가려면 계급은 낮은데 여기 훈장이 옷을 덮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막 독립운동 할때 독립운동하고 막 태어나서 계속 그 육바라밀을 되게 열심히 해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대요.
오지 이상은 가능은 한데 경전 교학상은 팔 그러니까 칠지 팔지가 거의 같아요. 그 역량은 다만 그 팔지는 노력 안 해도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는 경지고 칠지는 미세한 노력만으로 터져 나오는 경지. 그래서 그 실제 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팔지가 더 안정적이죠. 근데 팔지부터는 정토에 간다라고 화엄경에서 써 있어요. 그 제가 번역한 화엄경도 보시면 거기 제가 뒤에 또 풀이도 해놨어요. 왜 팔지부터는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 이거는 교학이에요. 그래서 팔지나 가능한 이 보통 그 전에 경전에서는 팔지나 이 색구경천의 정토에 들어간다라고 해놓은 거를 아미타경이나 이런 정토경이 나온 이유가 언제 팔지돼서 정토를 가요? 그럼 낙오하죠. 좌절하고. 그럴까봐 아미타불을 열 번만 외도 정토 간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공부하자. 발심. 발심만 해도 그게 아니 지금 내가 육바라밀을 몰라도 정말 진솔하게 양심대로 살려고 각성만 해도 그 순간에 육바라밀이 깃들어 있다. 그것도 정토 마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부추겨줘서 일주보살 이상이면 정토에 참나가 각성된 양반들이니까 이미 정토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니까 여기를 챙기라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게 그 정토종이나 이런 기독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성령 받아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게 성령만 받으면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도 맞아요. 아미타불만 외면 갈 수 있어. 똑같아요. 두 얘기가 똑같은 얘기. 그럼 목표는 뭐냐? 일주보살 정도의 정토에 보내겠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리면 일주보살 정도면 정토에 영주권 정도 나온다. 영주권은 나옵니다. 일지는 시민권. 한 2지 이상은 거기서 통치권도 나온다. 그래서 한 2지까지 가시면요. 여러분 영성이 그 정도 빛나시면요, 예, 이제 자유를 얻으시니까 그거를 기독교에서 일주가 칭의, 일지가 성, 이게 일주죠, 칭의, 성화, 영화까지 얻으시면은 한 이지보살 됩니다. 그럼 불교 가서도 다 보살이에요. 그 똑같아요. 사도가 이쪽 가면 보살 대접받고 보살이 이쪽 오면 사도 대접받는 거. 저 위에 가면요.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저 위에 가서도 막 싸울 것 같으세요? 이게 하나예요. 우리 눈에 쪼개져 보이는 거지. 가면 하나죠. 거기 가면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막 베드로가 불교식으로 이름 또 있고 무슨 보살. 이쪽에선 베드로. 저만 해도 만약에 불교 쪽에서 무슨 보살 그러면 교회 갔더니 또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주로 돌아댕겨요, 여러분. 그렇게 인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살을 지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고 이렇게 지구에 여러 번 나와서 나올 때마다 이름 바꿔서 나와서 명함만 새로 파서 활동합니다. 다 다른 분 같죠. 종교 다르면 다른 분 같죠. 그분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저희 선생님이 그 양반이. 한 양반이 여러 번 막 댕기고 하면 다 다른 줄 알고 그 제자들끼리 또 서로 싸움나요. 웃기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아시면 그런 짓 안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만 듣고 제가 봉호 선생님의 그런 얘기를 막 집중적으로 들을 때가 제 19살 때 선생님 댁에까지 가서 이렇게 자면서 들은 게 제 19살 때예요. 제가 19살 때 제가 대학을 좀 한 학년 일찍 가놓으니까 19살 때 가가지고 골치 아팠어요. 신촌에서 다 놀러가도 술집에 들어가도 19살이 민증 까라 그러면 저는 술 못 먹는다 그러고 기억나네요. 아무튼 그때 열심히 제가 선생님 세브란스 입원하셨을 때는 세브란스가 또 제 학교 옆이니까 등교하다 또 가가지고 거기 병실에서 좀 같이 있다가 병실에서 하루 자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다행이다 우리 학교 근처 병원에 오셔서 하면서 넘어지셔가지고 뼈가 금이 갔다 그래가지고 세브란스에 입원해 계실 때는 또 거기 가가지고 그게 딱 제 92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92년도에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도 많아요. 선생님이
오지부터 갈 수 있다고 북극성에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오단부터는 갈 수 있다. 열심히 하세요. 희망이 있죠. 근데 5단 쪽은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일주를 노리십시오. 일단 영주권을 받아놓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승부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 각성하실 수 있으세요? 참나 안에서 늘 살아가시면 지금 이게 정토예요. 그래서 일주보살은 정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이미 정토가 펼쳐지는데 죽은 뒤에 왜 못 가요? 몸이 죽지 영혼이 죽나요? 영혼은 계속 일주보살 경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닦아놓은 걸 죽을 때 갖고 갈 때 그거 그래서 그 갖고 가는 그 몸을 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 그래서 여러분이 닦으셔야 되는 건 이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도구로 삼아서 뭘 닦아야 되냐? 자, 육신을 도구로 해서 육신이 있어야 수행을 하죠. 근데 육신에서 거두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육신은 죽고 끝나죠. 그때 뭔가 알곡을 얻어요. 그게 여러분 보신이에요. 요 과보 보자. 요 공부한 결과물로 이게 과보라는 게 결과물 아닙니까? 공부한 결과물의 몸이 있어요. 요거 갖고 연계로 가시는. 살아서 열심히 해놓으신 것만큼 그 과보를 그대로 어디 안 가고 여러분이 해놓은 건 다 여러분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거예요. 영원히. 지금 여러분 이번에 태어나 보니까 이 보신이 또 태어났어요. 육신을 입었더니 육신 새 육신을 입었더니 영 진리도 모르겠고 다 몰라지고 서툴어지고 하늘이 또 다시 공부할 기회를 줬거든요. 더 닦으라고 기회를 준 건데 보통 기회가 또 위기가 되죠. 위기가 기회가 되지만 기회가 위기가 돼서 더 막 이번 생에는 너무 막 스마트폰이 예전에 농업사회 윤회할 때 되게 열심히 했는데 스마트폰이 갑자기 있어가지고 이번에 너무 인터넷과 거기 빠져가지고 했더니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예전에 해놓은 과보는 어디 가는 거냐? 어디 안 가요. 그대로 있어요. 다만 이번 생에 발현이 안 돼요. 이번 생에 여러분이 또 닦은 게 발현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각성시켜가지고 예전에 해놓은 것까지 꺼내 쓰시려면 공부를, 정신 공부를 단단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식대로 잘 공부를 해야 전생 것까지 끌어다 쓰고 이번 생 공부를 못하면 전에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 생은 답답하게 살다 가지만 그런다고 전에 해놓은 게 어디 가진 않습니다. 다만 정신 못 차릴 때 너무 이상한 과보를 많이 지어놓으면 그 과보까지 또 보태지잖아요. 오래 전에 해놓은 걸 오히려 망칠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전에 나름 많이 공덕 닦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공덕 닦았다고 하늘이 이번 생에 되게 막 금수저로 태어나게 해줬더니 금수저, 흙수저 태어날 때 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금수저로 태어나니까 정신을 잃어버렸다. 다 까먹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에 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이번에 다 까먹어버린 게 영향을 줘가지고 전에 것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번 생에 내가 공부를 해서 바로 표가 안 난다고 전에 게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다 보면 전에 해놓은 것까지 여러분 드러나서 도움이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전에 거는 절대 안 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전에 공부해놓은 게 지금 당장 안 나올 경우에도 믿고 전에 해놓은 게 있을 거다 하고 믿고 이번에도 열심히 근데 전에 해놓은 게 있건 없건 이번은 이번대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전에 해놓은 게 있는 분들은 전에 것까지 지원 사격을 해줘서 공부를 수월하게 하게 도와줘요. 전에 해놓은 게 없는 분은 공부가 좀 빡셀 거고 해놓은 게 있는 분들은 그게 발현되니까 공부가 좀 수월할 거고 근데 완전히 망쳐버리면 이제 전에 해놓은 것까지 날려버리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안 날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망쳐버리는 부분도 있겠죠. 잘 감안하셔서 짜증나죠. 또 태어나서 또 하라고 저도 짜증나는데 수용해야지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게임이 진행이 안 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이치를 아공, 복공, 구공을 매일매일 되새겨야 되는 이유가 아공, 복공, 구공의 이치를 되새겨서 깨어서 아공, 복공, 구공의 이치를 선정 속에서 깨어서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쭉 인가하는 중에 수용이 일어나요.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야지. 근데 에고의 마음에서는 수용이 잘 안 돼요. 에고는 알아도 수용을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참나의 힘이 그럴 때는 참나의 힘을 강화시켜서 진리를 인가해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가해버리면 자기 마음이 또 따라옵니다. 그렇지 하고 넓어지면서 우주적 시각을 갖게 되면서 또 받아들여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육바라밀로 자기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도 지금 못 나간 거죠?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을까요? 온갖 미묘한 공덕을 사유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육바라밀을 잘 닦아서 내 삶에서 큰 성취를 이뤄서 그 성취를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세세생생. 그렇게 보신을 잘 닦을 생각을 늘 사유한다는 걸 늘 연구하고 고민한다는 걸 늘 그러니까 막 그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계속 연구한다는 거예요. 더 잘할 생각을. 더 자명하게 해야지. 덜 찜찜한 방향으로 해야지 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육바라밀의 큰 공덕이 지어지겠지 하고 사유하면서 최고로 뛰어난 업을 잘 닦아요. 모든 뛰어난 수행을 늘 버리지 않고 육바라밀 하는 데라면 꼭 끼어가지고 뭐라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뭘 지향하는 거냐. 오직 일체지를 성취할 것에만 몰입한다. 현실의 삶에 집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을 억겁을 바꾸면서도 뭐만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그건 과한 소리고요. 이것만 생각한다면 과한 소리고 이걸 제일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에 또 자기가 경험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많아요. 다만 그런 생을 관통해서 뭘 지향하느냐. 육바라밀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거. 그거를 일체지라고 합니다. 일체지. 자, 육바라밀은 다 이제 이건 하는 것들이고 이게 반야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제가 완벽하게 해지면 이 육바람이 이루어지면 반야가 뭐가 이루어질 거예요? 전지해지겠죠. 모든 걸 꿰뚫어 안다는 경지에 들어가겠죠. 그게 일체지예요. 그래서 일체지는 열해지입니다. 원래 십지보살도 완벽한 일체지는 아니에요. 완벽한 일체지는 법신불만 가능해요. 인격을 초월한. 인격이 있으면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자기 시각에서 우주를 아무리 잘 읽어내도 하나님이 읽어내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읽어내는 거랑 달라요. 다만 십지보살 화엄경에 보시면 십지보살도 일체지를 얻었다고 인정은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요? 상대적 일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십지보살은 구지보살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을 십지라고 저는 명예십단이라고 봐요. 화엄경의 십지도 명예십단이고 궁극의 십지는 사실은 비로자나불만 인격을 초월한 궁극의 완벽한 자리는 비로자나불만 가능한데 그래서 이 인간적인 십지는 상대적인 일체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체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일체지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다만 그 목표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다가가게 돼 있고 일체지에 한없이 다가갈 수 있다. 그 한없이 다가간 중에 맨 앞에 있는 놈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십지보살입니다. 이해되시죠? 인간 이 우주에 있는 중생들을 영성으로 줄을 세웠을 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십지보살.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가고 있을까요? 멈춰 있을까요?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십지란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한테. 이런 얘기만 여러분 아셔도 발 뻗고 주무십니다. 안 그러면 완벽해져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가고 이렇게 가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지금 빨리 출발해서 좀 선두 그룹으로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요? 가더라도 맨 뒤에만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약간 의기소침해지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최소한 길에는 내가 접어들었구나. 톨게이트는 통과해야 여러분 저기 광주 가는 톨게이트 통과했다. 톨게이트만 통과해도 이 끝엔 광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광주 누군가 들어가고 있겠죠. 그래도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걱정이 덜 됩니다. 톨게이트만 통과해도 걱정이 덜 됩니다. 그게 일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일지보살만 되면 다 통과한 것처럼 얘기했다가도 또 지금처럼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지보살의 그 경지의 오묘함. 그 전에 비하면 이미 도착한 거랑 진배였고 또 그 안에서는 부지런히 닦아가야 되는 그 이중적인
모습 아시겠죠? 그래서 일찍까지는 갑시다. 일단 일주를 확보하세요. 이번 생에 일주를 확보하시면 일주 정도 견성을 하시고 여러분 가셔야 다음 생에 또 어디 계시건 딱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몰라 하고 싶고 왠지 괜찮은 것 같고 하다가 신비 체험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딱 동네에 있을 거 아니에요. 홍익학당 있으면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땡기네 하면서 거기 가시면 저도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홍익학당을 나중에 전국적으로 쫙 깔아서 어느 동네에 태어나건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이제 또 뽀로로니 뭐니 하다가 한참 멀리 갔다가 이제 못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번 생에 제 경험으로 보면 그 못 돌아 이게 인연을 지어놓는 게 중요해요. 못 돌아올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만화 추리소설 무협지만 빠져서 살던 집에서 계속 만화만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중학생 때는 뭐 완전히 그렇게 살고 고등학교 1학년도 그렇게 보내다가 고2 올라가는 봄방학 때 우연히 이쪽 책을 만나면서 고2 때 삶이 바뀌었죠. 철학이 나의 길이다까지 고2 때 결정이 딱 났어요. 그때 연구해 놓은 것들이요. 지금 제 그 뼈대가 안 바뀌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걸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탁탁탁 이게 자명하겠다 직관적으로 온 것들이요. 제 삶에서 안 바뀌고 지금까지 그때 유불선이 하나다 막 이런 거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 사서삼경, 노자, 장자 다 구해다가 봤어요. 고2, 고3 때. 동경대전도 그때 사다 보고 퇴계집 율곡집에서 그 이기론까지 다 공부해놓고 대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첫 학기 때 제가 전통사상연구회라는 그 모임에 그 제가 간사가 돼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또 간사가 돼서 바로 그때 제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자료집 만들어서 바로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때 그 스터디 자료들이 태극도, 노자 일장, 다음 주는 성리학, 이기론 해서 회원들이 힘들어했어요. 우린 정체가 뭐냐. 왜 이번 주에 노자 일장인데 다음 주는 태극도고 왜 그 다음 주는 성리학인지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때 그거 공부 다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틈틈이 서점 가서 실전 공부입니다. 서점 가면 그 당시 그 있죠? 그 단체 분들 있죠? 서점에 늘 한 두 명 돌아다니는 분들.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단학책 같은 걸 딱 잡으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딱 옆에 섭니다. 그래서 막 지축이 바로 서니 막 이제 그러면 저는 기다려요. 어느 한 분 미끼를 전 누군가를 미끼로 삼고 기다려 옆에 소설 쪽에 있다가 한 명이 딱 걸리면 옆에 가서 직접 듣기는 부담스럽잖아요. 대화도 막 끊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걸리면 옆에 가서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론도 다 들었어요. 지축이 서고 어쩌고 막 해서. 저는 몰래 단전업 그때 몰래가 아니라 단전업을 이제 열심히 하겠다 하고 있던데 뭐 옆에서 들으니까 지금 시대는 단학을 하면 단전이 썩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우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괜찮을까 하는데 근데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했죠. 주문 수련해야 된다고 단전업 하면 단전 썩는다고 막 이런 그러니까 별리기 다 하는 거를 들어요. 왜냐면 들어야 어차피 저 정보를 들어야 내가 그걸 극복해낼 거 아니에요. 고2, 고3 때 그 짓 하고 있었다니까요. 대학 간 게 용합니다. 아무튼 이상한 짓을 너무 하고 다녀가지고. 근데 그때 너무 신나서 했었어요. 철학 공부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늘이 어떻게든 계기를 마련해서 인도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인연이 깊죠. 어쩌다 유튜브 법륜스님 보다 봤건 뭘 했건 어떻게 아이 자식 뭐야 하고 아무리 제껴도 나타나니까 눌러봤다가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인연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면 할수록 유불선을 내가 정리하려고 태어났구나 하는 사명감을 느껴요. 그런데 시작할 때 보면 저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계기가 오니까 바로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푹 빠져버려. 그 뒤로 대학 와서도요, 주말마다 봉호 선생님 댁에 가서 잤어요. 선생님 안 계실 때도, 거기 도반들이 있어서 계속.
4년 대학원 때까지 6년 동안 거기 대학원 다니는 동안 계속 주말은 봉호선생님 댁에서 보내고 같이 도반들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을 일이 없죠. 될 일이 없죠. 캠퍼스 생활이 좀 이상하죠. 그 주변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별명이 그 윤도사나 사이비 교주 뭐 이런 사이비 윤도사. 또 이제 저한테 또 같이 공부하겠다고 붙는 후배들이 또 있으니까 주변에서 볼 때 저거 사이비 교주다. 왜 홍식이를 사람들이 따라다닐까? 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겠다고 저럴까? 후배들이 왜 이렇게 따를까?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제 하숙방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 있고 그랬거든요. 다 와서 앉아 있고 이런 얘기 하면 또 좋아하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다들 연애가 안 돼서 제 방에 왔던 것 같아요. 도심 뭐 약간 사심 51%. 그러니까 그 외로운 후배들과 모여서 계속 도담을 나누면서 그 공부를 계속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런 거를 막 추구하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대. 근데 어느 순간 딱 뭔가가 카르마가 작동하니까 걷잡을 수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만 해놓으시면 미래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딱 2년이 되면 바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보신을 닦아놓는 게 진짜 중요해요. 공부를 많이 한 습을 길러놓으면 그 습이 쌓여있는 게 보신이죠. 습기가. 업의 종자가 습기예요. 습관화된 에너지가 여러분 마음에 꽉 쌓여 있습니다. 그게 업의 종자들이라, 업의 종자는요, 왜 종자라고 하냐면 때가 되면 발현돼요. 싹이 나버려요. 싹 날 때는 못 막습니다. 딱 터져 나올 때는, 카르마가 작동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서는 부모님 기운으로 사니까 각자 자녀들도 다 고만고만한 것 같다가 본격적으로 지들 카르마 작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섭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외모도 막 카르마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바뀌고 막 마음도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 일상에서 다 경험하는 것들이 그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카르마의 변화입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제일 훌륭한 이론이 카르마의. 자. 이래서 잘 진도가 안 나갔다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되네요. 신기하네요. 근데 재밌으시죠? 왜냐하면 일지보살 되는 실전 팁을 들으셔야지. 이거 뭐 막연한 글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래도 너무하긴 하는데. 자, 저 그 10분 쉬었다가 그 두 번째 글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글과 원불교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